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' vs. 이틀리드. 자, 이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원래 좀 유명한 캐릭터인가봐요. 자, 이틀리드를 거꾸로 하면은 딜리트, 삭제란 뜻이거든요. 요게 말이죠, 원래 뭐 원작 같은 게 있나봐요. 위 딜리티드 유라고,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가 저 이틀리드인데, 닌텐도 위네요? 와, 저것도 이제 골동품 되어버렸어. 옛날에 굉장히 갖고 싶었던 오락기인데. 어? 뭐야. 자, 이틀리드가 들어가 있는 위의 세계에 지금 남친과 여친이 들어갔거든요. 자, 저 이틀리드를 거꾸로 읽으면은 딜리트가 되는데, 잠깐만, 그럼 오늘 여친과 남친 이거 삭제 당할 위기 아닌가요? 제가 또 대충 배경서를 살펴보니까 장인어른이 이 게임 안으로 또 보내버린 것 같더라고요. 뭐야? You guys following me just now? 야, 니들 나 따라왔냐? 아, 너 보이기만 따라왔지. 야, 잠깐만, 니들 어디서 왔어?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? we're sorry. 방해타면 미안해요. 어쨌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, 랩배틀 한판 하실래요? 여기서 또 랩찬을 랩 중독자. 뭐라고? 랩배틀이요. 잠깐만, 이건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데. 오케이, 한번 해보자. 자, 지금 닌텐도 위 게임기에 들어온 남친과 여친이거든요. 저거 봐요, 손 모양도 바뀌어버렸잖아. 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저 떠있는 아이콘 같은 게 약간 그거 같은데요? 그 위 컨트롤러 표시 같거든요?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굉장히 이제는 오래된 게임입니다. 닌텐도 위도. 지금은 스위치가 있잖아요. 그 캐릭터 손 모양을 보니까 저기, 여러분들 아시는 매트 캐릭터 걔랑 비슷하네요. 그 매트도 위 캐릭터라면서요. 매트가 인기 많아가지고 지금 이틀리드도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고, 일단은 이틀리드 좀 남친과 여친의 요구에 순순히 좀 응하는 느낌인데, 과연 나중에 닉값을 할지 궁금하네. 지금 여친과 남친 센파이 게임에 들어간 것처럼 또 다른 게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, 이거 무사히 오늘 탈출할 수 있을까요? 나 자꾸 저거 딜리트 삭제된다는 게 좀 약간 무섭긴 해. 오늘 약간 이러다가 푸나펑 주인공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삭제당할 수는 없죠. 내가 이거 이제 연습판 맞냐 이거? 아, 오늘도 플래그 세워버렸나 이거? 쉬운 줄 알았는데? 첫 판부터 난이도가 살살 긁는 게 약간 느낌 이상해요 이거. 오케이, 일단 가볍게 목 한번 시원하게 풀었습니다. 어이,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어때? 아, 좋아요 좋아요. 삐뽕. Yeah, you sound great too. 선생님 목소리 좋으시네. 고마워. 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. 재밌죠 재밌죠? 이렇게 또 한 명의 랩 중독자가 생기는 건가? 죄송한데 혹시 누구세요? 결국 이 질문을 하게 되는구만. 내 이름은 이틀리드. 누가 또 같이 왔다고요? 안타깝게도 말이야. 아, 누구 말하시는 건데요? Let's experiment with this new thing. 자,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. Put me down! 내려놔! 나 절로 와! Let me go, you have no idea what you're doing, damn it! 에이, 놔라 임마! 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? We should go. 야, 남친아, 위험하다. 일단은 우리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. Did you really think
어이, 그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나? 너가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삭제하지 마라. 오, 뭐야? 완전 바뀌어버렸는데요? 어머어머어머, 이러다 저 도끼로 댕강댕강 나가게 생겼습니다. 아까 의문의 인물이 약간 해킹한 거 마냥 저 이틀리드를 성격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? 오! 난이도 확 올라가네. 근데 노래 은근히 좋은데?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저 도끼에 썰려버립니다. 예, 방심하면 안 돼요. 아, 근데 썰리면 어떡했지 약간 궁금하긴 하네. 오! 뭐야? 이거 눈이 완전히 마팅에 가버렸네? 그러니까 마치 언더테일에 차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군요, 이거. 이거 안 돼, 안 돼. 저 지금 바짝 차려라.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저 도끼한테 예, 제 존재 자체를 삭제당해버려요. 와! 뭐야, 난 난이도 두 번째 곡인데 이거 맞아? 아, 첫 번째는 진짜 연습이었네. 이거 템포 쫙 올려가지고 저 곧 없애버릴 것 같아요 이거. 오, 버텼나? 으, 무서워. 후, 별거 아니구만. 이걸 버티다니. 아, 아주 놀랐구만. 아,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 다친 건 아니죠? 예? Not hurt. 어이, 너는 이게 안 아픈 걸로 보여. 아, 예, 죄송해요. 어이, 잘 들어. 니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. 뭔 소리예요? 삭제되는 건 정말 괴롭다고.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워.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근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세요? 누군지 바로 보여줄게. 시작하자. Hey, stop that! You don't have to do this. 멈춰! This is what you get. 이거다. 어? 도착했구만. 뭐 누구야? 복도의 옹골 환영한다. 아, 이게 미라고 그 닌텐도에 뭐 캐릭터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삭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거기 약간 불쌍하게 삭제된 캐릭터가 저 이틀리다 아닐까요? 그리고 여기는 삭제된 미들이 거쳐가는 통로인 거죠. 예.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이 위에 갇혀 있었어.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.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. 자, 지금 굉장히 오르 여기 위 게임기에 갇혀있던 오스틴과 그리고 이틀리드 여기서 이겨야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. 오, 야, 이거 방향 키드도 막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데요. 오, 너? 야, 이거 안 보이는 건 좀 아니지? 방향키 자체가 사라져버리네? 오, 헷갈려. 안 돼! 잠깐만. 이 세계관 체감자들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삭제당할 수는 없죠. 버텨봐. 근데 난이도 자체는 이거 뭐냐? 화살표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려는 순간, 예, 역시나 이 말을 꺼내면 안 돼. 바로 참격해버립니다, 이거.
잠깐만 나 좀 삭제당하는 게 궁금해지긴 했어요.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똑같네. 자 템포 올라간다. 오. 어우 야 잠깐 그 사라지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데? 삭제하지 마요. 오 성공? 탈출 가나요? 야, 좀 질척거리지 말고 이제 가라. 나서. 이걸 못해다니. 어림도 없지. 어림없는 소리. 넌 그냥 내 랩 할당량 중 일부일 뿐이야. This is gonna be fun. 어, 뭐야? Would you look at that? It's the man himself, Henry. Or should I say? 자, 갑자기 애틀리드가 들어와 버렸어요. I should have known you would have been here, Austin. 어이, 오스틴, 네 마음대로는 안 된다. 오, 지들끼리 싸울 때 도망쳐.